밀화 대폭락 사태를 맞은 바 있는 터키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이해서 터키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터키의 밀월이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넓힐 뿐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팔리시에서는 거체 GUTS 4개 국가가 2040년경이면 세계 4대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 미국, 터키, 한국입니다. 반면에 포린팔리시에서는 거치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네나라는 위기로 고전을 하는 4개 국가로 손꼽았습니다. 망할 것 같았던 터키 경제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로 모든 서방의 교류가 끊겨버린 가운데 터키는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경제가 터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특히 러시아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흑해라는 바다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흑해의 입구가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루스 해협으로만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흑해연안 국가들의 경제권과 생명줄을 터키가 장악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남부연안과 크림반도 일대 역시 터키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입니다. 만약 터키가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거나 터키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무력을 동원해서 선박들의 입출입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세기 부동항을 찾기 위해 남하하는 러시아 제국을 크림반도에서 때려잡은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당시 터키는 영국, 프랑스와 연합군을 결성하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인 크림전쟁을 통해 지정학적 패권을 잡게 됐습니다. 덕분에 터키는 서방의 간섭이 없는 제국주의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19세기 크림전쟁과 매우 흡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터키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는 맥도날드, KFC 등 서방 자본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터키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터키는 이미 서방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밀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와의 항공 노선이 끊기지 않아서 러시아의 주요 해외 이동 루트는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 중 OECD 회원국, 즉 선진국 중에는 딱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터키 단 세 나라뿐입니다. 이 중에 터키와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관계를 놓지 않고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패권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터키는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가 러시아와의 밀월을 과시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는 터키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 터키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바로 터키는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돌궐민족의 후예일 뿐 아니라 현재는 서방의 군사맹방, 나토의 전통적인 맹방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터키는 저체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바이락타르를 판매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터키제 공격용 드론을 통해 효과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터키가 단순한 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중견국가가 아니라 첨단무기까지 생산하는 러시아로서는 무서운 나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 터키, 즉 돌궐권 연합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과거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속속 터키와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세력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러시아의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동맹체인 CSTO의 회원국들이었고 최근 카자흐스탄은 시위를 진압하는데 러시아 특수부대를 끌어들여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모습을 본 중앙아시아 돌궐민족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감기 바이러스를 핑계로 대폭 축소하고 터키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궐어 사용국 기구인 OTS,
Organization of Turkic States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당초 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중국을 긴장하게 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돌궐민족연합체는 인구만 무려 1억 6천만 명에 달해서 1억 4천만 명의 러시아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터키권 민족연합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세력으로 최근 부상하면서 과거 포린팔리시에서 예측한 거츠, 즉 독일, 미국, 터키, 한국 네 나라가 앞으로 세계 4강이 될 것으로 전망한 분석이 점점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이 주목됩니다. 한국은 현재 작은 반도 국가이지만 터키보다 앞선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첨단산업 문화 분야에 주목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작은 한국은 터키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범 퉁구스 범 한국계 민족국가들을 연합한 국가연맹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로는 한국, 북한, 몽골, 그리고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는 만주, 산둥반도입니다. 모두 동이족 계통, 범코리아닛 민족 계통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몽골은 과거 고조선 계통의 범 한국계 민족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산둥반도 지역 역시 키나 피부색이 남방 중국인들과는 많이 다른 상황으로 동이족 계통의 별도의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랜 기간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발행된 신북방 정책 관련 자료에서 만주를 별도의 국가처럼 표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삼성을 중국 대륙에서 똑 띄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표기를 한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한반도에서 터키, 우크라이나, 동유럽 방면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북방 정책은 거꾸로 동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비셰그라드 4개국의 최대 투자 국가가 한국이 되면서 헝가리에서 신북방 루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터키가 주도하는 OTS 연합은 처음에는 단순히 돌궈러족 국가들, 알타이 언어권 국가 정상들 간의 단순 친목적 성격의 모임에서 시작해 이제는 군사동맹, 경제권 통합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신북방 정책에서 OTS 돌궐족 연합에서 제외된 나라는 몽골 단 한 나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몽골과 더욱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몽골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펼쳐나가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범코리아닉 연합체를 배제하며 일본이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아예 과거 만주 즉 동북삼성에 자리 잡고 있던 국가였던 만주국의 재수립을 위한 분리주의 임시정부까지 도쿄에 유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만주에 대한 분리독립에 앞서 몽골에 큰 공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일본과 몽골의 밀월이 심상치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몽골은 일본보다는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바로 진입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몽골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몽골과의 교류협력과 패권 확대를 위해서 몽골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몽골의 인구가 일본 내에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한국 역시 몽골과 무비자 협정, 더 나아가서는 유럽과 마찬가지의 사업과 거주, 교육이 자유로운 쉔겐 조약 수준의 협정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몽골은 현재 북한을 개방하는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 탈북자들의 30% 정도가 몽골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는 주요 탈북 루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루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욱 빠른 루트는 동북삼성을 거쳐서 곧바로 몽골에 진입해 한국으로 오는 루트입니다. 몽골은 민주주의가 안착해가는 국가로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 높은 나라이며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매우 협력적입니다. 때문에 몽골은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 핵심 국가인 것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유대화 교류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과의 통일, 더 나아가서는 만주, 동북삼성 지방의 개방과 한국 경제권 통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오랜 기간 민간 차원의 만주국에 대한 임시정부, 만주 분리독립 민간단체를 도쿄에 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시민들과 전문가들, 민간이 주도하여 만주와 산동반도 일대의 민주화와 분리주의 독립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에는 산동반도에서 건너온 한국어에 능숙한 화교들이 많은데 이들은 주로 국공내전 당시 자유중국 시절 넘어온 사람들로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민간 차원에서 산동반도 임시정부단체 중국산동 동북삼성 내몽골 일대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가 많이 설립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조선족 민간인 단체들이 주도하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주기적으로 한글 사용 금지 정책과 인권 탄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유시민들의 움직임이 한국에서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터키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4대 열강국으로 급부상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과 터키가 이러한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내게 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터키는 자체적인 인구와 자원만으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터키는 그동안 단순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풍요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군사기술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북한을 흑수통일하여 북한 지역을 거대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공급망 기지로 활용하고 또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몽골 당국과 함께 개발하여 부유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터키와 한국은 수교 65주년을 맞아 고구려와 돌궐 제국의 연대에서 시작한 인연을 강조하며 각종 한터키 우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터키의 돌궐 제국과 고구려는 두 나라가 연대하여 중국 당나라를 격퇴해냈습니다. 터키의 중고등학생들 역시 이러한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완공된 터키의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가 완성되면서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옛 돌궐 고구려 제국의 연대를 통해서 당나라의 위세를 축소시켰던 과거의 역사적 장면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결실을 통해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